안녕하세요. 숙자이모예요. 벌써 장마가 시작되었네요. 저희 집은 아파트 1층입니다. 베란다에 햇볕이 별로 들어오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인내력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내 베란다에 능견 호랑이 발톱 바이소를 작년 가을부터 키워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능견 호랑이 발톱 바이소를 베란다 창틀에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확연히 다릅니다. 실내에서 키운 바이솔은 곧 채우를 맞을 것 같고 실외 바깥에서 키운 바이솔은 아주 짱짱하고 튼실하고 자구도 많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바이솔 다육은 꼭 실외 바깥에서 키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고층 아파트 햇볕 잘 들어오는 곳은 또 다르겠지요. 일반 다육과 바이솔 다육의 장 단점을 잘 고려하셔서 즐거운 다육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십시오. 숙자이모였습니다.